어, 이번엔 근데 자고 일어나도 코가 오똑하네. 안녕하세요. 밥벌이 13년차 대형마트 과일팀 바이어 이진표입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17분이고요. 아침을 깨우기 위해 20분간 스트레칭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오, 여유가 좀 있네요. 자기관리, 자기관리. 이야, 저거... 이거 웬만큼 부지런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. 오늘만 하시는 거 아니죠? 아니, 매일마다 하고 정말요? 있어요. 정말요? 오, 이해하시다 근데. 아침 사과가 다들 금사과인 거는 알고 계시죠? 아무튼 저는 출근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. 우! 화이팅! 화이팅! 오! 그때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괜찮을까요?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 투자라고 해서 그 얼마에 사셨었어요? 저 2억 7천 정도에 샀습니다. 그만 2억 정도? 네. 오른 거네요. 네. 화이팅! 오! 저는 이제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전 출근하기 전에 책을 읽고 들어가고 있는데요. 책이 뭐예요? 보이시나요? 이게 제가 작년부터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. 오늘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이분이 약간 좀 쇼잉이 많다. 대기 중에부터 차를 읽고 앉았어. 네, 차가 막혀서 미리 가셔서 책을 네, 읽으시는 네, 거예요? 주차장에서. 이게 관찰 프로의 폐해야. 저는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루틴이 있어요.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되고 또 출근하자마자 꼭 독서를 해야 되고 시간을 1분 1초 아깝게 다 쪼개서 사용하는 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전 지치지 않습니다. 화이팅!